자동서식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 작업 다시 3번 파일에 자동서식 예제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는 A3부터 H11 영역에 대해서 색상형 2번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왼쪽에 오피스 단추 옆에요. 자동서식이 없으시다면 오피스 단추 클릭하시고요. 엑셀 옵션에 갑니다. 그 다음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요. 오른쪽에 보시면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라고 있고요. 여기에서 모든 명령을 선택합니다. 스크롤바를 내리셔서 지읒 정도에 가시면 자동 서식을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추가합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오피스 단추 오른쪽에 자동 서식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자동 서식 클릭하시면 화면에 자동 서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에 제시된 색상형 2번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색상형 2번의 자동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